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호! 마음을 흔들리게 한 거는 보이저 250 타고 왔을 때 그때 아니에요? 스쿠터? 네, 그거 타보고선 형 그때 신트백 타고 다니다가 그거 딱 타보고선 야 이거 생각보다 잘 나간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 뭐 잠깐 동네 한 바퀴?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타고서 끝났는데 내가 그거를 어영부영 막 점점 큰 걸로 막 바꿔버리니까 계속 올 때마다 뭐 이상한 걸로 막 인주로도 가져가고 뭐 했는데 실버윙 이게 기면병이 참 무서운 거구나. 그렇죠. 아우 쟤 뭐 기병 엄청 하는구나 했는데 이상하게 형은 활리 딱 가져갔는데 그때부터 눈 돌아가가지고 아주 한번 활리 타 그래가지고 884 말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12400이 사고 싶었지. 12400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군대 갔다 오고 사회생활하고 뭐하고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12400이 왠지 좀 작아 보이는 느낌? 자동차 동호회에서 이제 오토바이 타는 동생이 이제 우리 유리나무가 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삘 받아가지고 그때 884 마을 사라고 왔을 때 저랑 같이 가지 않았어요? 같이 갔지. 그죠? 같이 갔죠. 송도.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클럽이란 데를 갔는데 무시하는 듯한 무시하는 듯 하면서 왠지 이 신체 조건과 비례하는 말. 아유, 그거는 그러니까, 클럽도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야, 넌 너무 작다.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바이크가. 네. 어쨌든 뭐 바이크는 뭐 클럽에 가면서부터 진짜 그런 건 있어. 남의 바이크를 보게 되면 이건 갖고 뭐, 싶다. 이건 뭐지? 일렉트라 불화 받아가지고 아 좋았어. 그거 팔고 일렉트라 불화 까만 거 그거 받은 거죠? 그렇지. 제일 처음 산 거 할리 입문은 883R 11년식 처음 딱 사가지고 주유소 갔는데 주유원 아저씨가 그때는 셀프가 없었어. 많이 없었을 때니까. 이거 얼마짜리예요? 몇 cc예요? 뭐. 이거 지금 사와가지고 잘 모르겠네.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 오토바이 좋네요. 좋은 거 같네요. 저도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형 일렉트라 탔잖아요. 근데 일렉트라 총 몇 대 탔죠? 그 브라차로. 브라차로만 두 대. 브라차 두 대. 저번에 하얀 차하고 처음에 탄 검정차 그 두 대예요? 97년식. 네. 2005년식. 그래 2005년식을 사고서 몇 달 지나니까 나중에 2008년식을 불화받았다는 아저씨가 딱 나타나면서 그 아저씨하고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전혀 모르는 그 뭐지? 그 2008년식의 매력을 또 느꼈지. 2008년식 1690cc. 그 다음에 이게 스로틀은 전자 스로틀. 2008년식이요? 전자 스로틀. ABS. 그 다음에. 2008년식 브라차는 꽤 괜찮네. 오일 쿨러 있고. 오일 쿨러도 있다. 오일 쿨러 달려. 순정으로 달려. 순정으로. 근데 그거를 2008년식 일렉트라를 하면은 2008년식 그 할리 정품도 그러면은 그게 다 너 빽 그러면은 경찰 그 경찰 향으로 따로 제작돼 있는 거네. 그렇지. 여기에서 그 뭐 얘기로는 뭐 1450cc로는 못 따라가고 출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열이 너무 많이 나고 그 다음 진동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안 좋은 점이 이제 발견이 되니까 경찰은 어떻게 보면 저기잖아 생계형이잖아. 나라의 생계형. 네. 맨날 단속하러 다니는 업무용, 의전에 업무용이잖아 완전히. 근데 1450 그냥 같은 연식에 08년식부터는 1584 1584 이게 배기량을 약간 올린 민간용 그게 2010년식까지인가 1584고 2011년식부터가 이제 1690 쿨러가 달리면서 이제 경찰 그 저기랑 그러니까 2007년식부터 경찰용이 1690에
쿨러가 달리고 그렇게 됐어. 그러면은 브라차, 그러니까 브라차를 받을 사람들은 그 연식 때 그 오일 쿨러 달린 모델 사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2007년식부터. 근데 왜 내가 2008년식을 사라고 그러냐면 2007년식은 새들백 그거를 드러내면 새들백을 절반밖에 못 써. 우측 새들백을 ABS 모듈이 아 그래요? 새들백 이렇게 딱 드러내면 그 안에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우측 새들백을 절반을 못 써. 공간이 없어. 아,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주먹국으로 갔다가 그 차대에다가 집어넣는 걸 못하고 아. 그냥 저기다가 넣어버렸어. 아, 밖에다가. 그 바깥에다가. 그래서 브라차 공매받으러 직접 갔는데 와 2008년식 7년식 새들백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게 보니까 아이 좀 돈 더 주더라도 2008년식 사야 되겠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야? 그리고 그렇게 커요? 모듈이 이만하지. 그렇게 크다고요? 그 수박 하나 있는 것 같은 그 멜론만 해. 크기를 따지자면 네, 핸드볼공만 해. 근데 그거를 간섭을 없이 그 새들백이 기스 안 나고 뭐하고 하려면 거기서 0.5배는 공간이 나와야 되겠지? 그렇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뭐 파이프도 들어가고 뭐 배선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그리고 문제는 기름통도 2008년식부터는 원터치로 분해가 되는데 2007년식은 막 홀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클램프로 찝어놨고 기름통 그 사이도 호환이 안 돼가지고 신형 시트를 끼울 수가 없어. 그러면은 구형 버전에서 신형 버전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의 그 약간 테스트 자동차 같은 게 2007년식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약간 좀 어떻게 불편한 게 많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된 게 2008년식부터다. 2008년식부터는 그러니까 머플러가 이렇게 두 줄기로 왼쪽 오른쪽 두 줄기로 나오고 뒷타이어 조그마하고 차대가 조금 작으면서 그냥 옛날 클래식, 그러니까 클래식이 아니라 뭐 좀 뭐랄까 원조 옛날 그 경찰 구형 일렉트라 구형 일렉트라의 그 간지 로마 그 진짜 사나이에서 김수로 아저씨가 탔던 그 연식이 아마 2008년식일 거야. 아마 그 정도 될 거야. 그 와중에서 ABS 들어있고 전자스로틀 있고 전자스로틀 있고 시트도 나중에 바꿨을 때 신형 지금 2020년 시트도 08년식에다 끼면 맞아.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아예 그냥 설계를 좀 바꿔놓은 거야. 근데 이제 휀다나 이런 것들을 좀 작게 했을 뿐이지 엔진 배기량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그 디스크 그 뭐지 로터하고 이런 것들은 그 패드하고 이런 거 다 같이 써. 지금 나오는 것들하고. 아 그래요? 똑같아. 08년 이상은 지금 나오는 것들하고 다 같이 써, 투어링은.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호환성이 좋지, 일단. 그렇죠. 되게 좋아. 지금 여기 용인 할리 데이비슨 본사를 지나가네. 할리 안녕. 인디언 간다. 아무튼 나는 일렉트라 진짜 타고 싶어요. 일렉트라를 타더라도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할까? 클래식한 거? 옛날 느낌 향수 나고 뭐하고 그럴 거면 진짜 사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려면 뭐 그런 것들이 좀 괜찮고 제가 그냥 생짜 그냥 돌아받아서 탈 수는 없고 누가 조금 했던 거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게 병폐야. 그게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면 솔직히 누가 그거를 브라차를 받아가지고 맨날 고쳐가면서 타겠냐고요. 정식으로 출시된 거. 그래서 타버리지. 그래서 구라가 08년식 구라는 진짜 뭐 500만원인가? 내가 아는 사람은 500이 안 되게 구라를 받았어. 그래서 나와서 돈 100만원 안 되게 수리를 해서 지금 잘 타고 있어. 운 좋게. 그 차는 진짜 다른 센터 사장님이 700 줄 테니까 팔으라고? 거기서 좀 더 줄 테니까 팔아라. 그 정도로 상태가 괜찮은 바이크를 그냥 뭐 오토바이계의 로또 쉽게 얘기해.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 시세, 정상 거래가로 따지면 천만 원 넘죠. 천만 원이 나는 딱 적정가라고 생각을 해. 천에서 천이백 사이. 어느 정도 조색이 되어 있고.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기본 정비 되어 있고. 기본 정비, 뭐, 진짜 뭐, 헤드 까가지고, 뭐, 기름 지지 세고, 뭐, 이런 것들은 천만 원이 안 되고, 좀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다. 가져와서 한 1,200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천만 원 정도면 딱 적정할 거. 왜냐하면은, 공매로 했을 때 700에서 800 받거든. 그 상태 괜찮은 것들은. 거기서 수리하고 이런 거 뭐 중간에 감가되고 이런 거 감안하면 사실 파는 사람은 천만 원 초반까지 자기가 수리한 거 다 받고 싶겠지만 적정가는. 진짜 네. 센터 가서 엔진 다 깎고 실린더 누유된 거 다 까고 무슨 뭐 안에 기어 프라이머리 쪽에 뭐 어디 기어 뭐 텐셔너 바꾸고 태피 바꾸고 뭐 어디 하여튼 기름 안색이 싹 다 하고 완벽하게 했다. 완벽하게 하고 타이어 딱 빠고 네. 그래서 1300이면 인정. 인정? 어 아, 인정. 1300이니까. 어 진짜 더 이상 할 거 없다 그러면 어, 인정. 나는 그렇지만 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사이에서 불화 딱 받아놓고 외관상으로는 뭐 괜찮아. 네. 근데 내가 불화를 두 번 받아봤잖아. 네. 외관상으로 괜찮은 거 속지 마.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나도 나와서 백 얼마를 수리를 했어 그런 차도. 아 진짜요? 어 그렇게 해서 팔았어. 어... 손에 겁나 보고. 그러니까 손에 보니까 정 떨어지니까. 어 정 떨어지는 거야. 네.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해놓고 수리했다고 뻥쳐놓고 네. 뭐 한 500만 원 이상 남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고서는 이제 불화에 손 안 대려고. 차라리 해도 내가 공매 받아서. 근데 형은 정비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매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600 뭐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진짜 내가 정말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자가 정비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정비비가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예상으로? 공인비 빼고. 네, 공인비 형은 직접 하니까 공인비는 안 들어가니까 네. 다 해서 부품값 해가지고 진짜 이빨 잡아야 입에. 이빨 잡은 200. 그러면 보통 센터에서 한 자기네들이 200 정도 수리비 들어서 수리를 하고 만약에 진짜 신품으로 교환했을 때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부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새 걸로 다 교체한다고 해서 200 잡으면 공임도 만만치 않게 붙일 거 아니에요. 엔진 누유로 잡으면 네. 헤드 가스켓, 잠바 가스켓 네. 한쪽당 무조건 30이야. 아, 공임이요? 공임이. 한쪽당. 아니, 뭐 열어야 그니까 부품 가격도 넣어줘. 예. 부품 가격도 넣어주면서 공임이 한쪽당 30인데 누가 한쪽당만 하냐? 같이 하지. 다 하지. 예. 그러면 일단. 60 깔고 가네. 60이야. 어... 60이 시작이야. 양쪽으로 해서. 예. 좀 할인해주면 50까지도 해줘. 진짜 단골 같은 데 가면은 예. 헤드가스킷. 그니까 완전히 밑에까지는 안 까. 예. 거기가 봐서는 뭐야 나쁘면은 갈지만 크랭크 케이스하고 네. 블록하고 그 사이에 세지 않으면 네. 거기까지는 안 까는데 근데 대부분 까 그냥 까 그냥 까는 김에 왜 툭툭 치면 나오거든 다 끓으면 하여튼 그냥 조이면 다 그냥 우두두두둑 조여지고 잡아가 시키면 또 따르거든 실린더 헤드하고 크랭크 케이스 블록 블록하고 헤드하고는 따르거든 그러니까 1단 2단 3단이거든. 네. 그니까 2단까지는 같은 볼트로 조여지고. 그럼 볼트 길단 소리지? 아, 길지. 그러니까. 길고 위에는 너트식으로 네. 12각인가? 24, 아,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 너트로 해가지고 조여야 돼. 그니까 12각 볼트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못 가게 돼 있다는 소리야. 특수공구 있어야 된다. 다 있어야 되고, 토크렌치 다 있어야 되고. 어. 근데 그거는 특히 유튜브 보면 자가정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불화차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수리해서 타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매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되팔이를 목적으로 한다고 봐야지. 내 생각에는 1차는 업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진짜 자기가 한 대 싸게 받고 싶은 사람. 난 전 이렇게 두 아, 맞아. 거의 그렇지. 어떤 사람은 폐급도 받아. 아,
그래요? 차대 번호만 살아있으면 되니까. 어차피 수리한다 생각하고. 수리한다 생각하고, 차대 번호 살아있고, 진짜 뭐 차대가 뭐 휘어져 차가 진짜 뭐 적이 되지 않는 한, 뭐 엔진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공매가 싸게 나와. 아니, 그런 차도 공매를. 공매를 해! 공매하는 그, 저기 무슨 뭐 지방에 있는 사무실 직원마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방침마다, 아유, 10대 나왔어. 야, 10대 그냥 귀찮아. 일괄로 날리는 데가 있고, 야, 요거, 분리해서 나누니까, 좀 더 낫네. 돈도 더 많이 올라가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그게 낫다 하더라고. 그 직원분들 하는 얘기가 일괄로 하면 안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대. 아니, 금액이 커지잖아. 금액이 커지니까. 그리고 일단은 보긴 봐. 근데 입찰은 해. 낙찰은 받아. 근데 안 가져가면은 그 뭐지? 공매 입찰금 그것만 날라가. 그리고 그냥 손해를 보고 그냥 안 가져가. 왜? 가져가면 돈이 더 나오거든. 또 얼마 전에 나왔던 거 같은 경우 여섯 대 나왔던 거는 부산에 있는 모 업자가 그거를 일괄로 여섯 대를 다 가져가가지고 인터넷에 진짜 많이 남긴 건 아니고 그렇다고 안 남긴 건 아니고 차 띄고 포 띄고 하면 그렇게 남진 않아. 근데 다음에는 아마 안 할 거야. 불화차가 쉽게 안 나가. 왜 저 같아도 한두 번 차주가 거쳐진 게 편한 것 같아요. 맞아. 조금씩은 수리를 하니까 그나마. 할리 오래 타신 분들이 그랬어.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뒤바뀐 차들은 한번 바꿀 때마다 너 엔진 가드 달고 나는 뒤에 리어 가드 달고 나 앞에다가 휀다에다가 옵션 바르고 네. 발판이 이거 회고는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좋은 거 네. CVO급으로 바꾸고 그렇게 애정있게 해. 그러다가 카르타 근데 일렉트라를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가지고 있어. 네. 보관 장소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는 분은 과감없이 그냥 날리고 뭐 로망인 분들은 끝까지 가. 내가 볼 때는 그 경찰 바이크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 그 외 분들 할리에 딘 분들은 안 하지. 그 케이스가 나야. 할리의 뒷부분.